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. 가시겠어요? 안 가시겠어요? 안 가겠죠. 왜?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아직 더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십시오.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여서 과연 무엇이 이로운 게 있었는가?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?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 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부정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설 수 있습니다. 복음은 상식이 아니라 역설입니다.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? 여러분의 계획은 아마도 돈에 맞춰져 있을 것이고 성공에 맞춰져 있을 것이고 안정에 맞춰져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, 상황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. 그 상황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.